벌써 부산의 몇몇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훌쩍 다가왔는데요. 다들 바닷가 놀러 갈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저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정원 씨는요? 네, 저 역시 워터파크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물놀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자들이 갖춰야 할 옷차림 있죠? 그렇죠, 비키니죠. 네. 네, 그렇죠. 네, 다들 비키니를 입기 위해 어떻게 다이어트 같은 거 잘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네 복근 운동을 복근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이어트란 단어가 맴돌고 있긴 한데 실천할 수 있을지는 역시나 저도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대학들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학들도요? 네, 이제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이라는 다이어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학들의 다이어트, 학과 통폐합. 빅 팟캐스트. 네, 오늘은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이렇게 미녀 3총사가 모였는데요. 아나운서 안수진, 아나운서 이정은, 아나운서 조정원입니다. 네, 우선 대학의 다이어트 학과 통폐합, 여러분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뉴스를 볼 때 학과 통폐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학과 통폐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대학교의 구조조정이죠.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합을 함으로써 정원을 감축하고 또 이제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이나 가산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지방의 사립대들이 이제 구조조정인 학과통폐합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학과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마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이 아니라 정부, 즉 위로부터의 조정 요구 때문에 시행된 거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점이 비민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이 정책을, 학과통폐합이라는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부터 저희가 한번 네.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과통폐합은 네. 이미 이제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하나 이제 대학의 그 모집단이라든지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하나의 이제 과정입니다. 네. 그 확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새로운 학과를 더 증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202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인구가 줄어요. 네. 그럼 당장이 학교 규모를 늘리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는 학과를 서로 이제 조정을 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생길 건데 네. 그러면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 통폐합이라는 그런 이제 과정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이제 대학도 발전이 돼야 학생들 그 대학에 대한 내가 그 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대학에서 제공해주는 교육의 질이 좀 높아져야 그 후배들도 그렇고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경쟁력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 학과가 없어지고 통합이 되면서 이 일부 교육과정 운영이 일부 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다수 대학들은 네. 교육과정을 계속 졸업할 때까지 유지를 해요. 그다음에 그 유지를 하고 하기도 최초에 들어왔던 그 전공 학위로 그걸 부여를 하고요. 계속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학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다수 대학들이기도 하고요. 네.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네,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통폐합의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교육부의 입장만 살펴보면 네. 통폐합은 발전의 과정이고 또 인구는 사실 실제로 줄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입학 정원이 줄면서 새로운 과를 만들고자 하면 당연히 기존에 뭐
뭐 입학 정원이 미달이라든지 취업률이 낮은 과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양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취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양화학과 학생들이었는데요. 학과 통폐합이 실시되면서 계명대학교 동양화학과가 폐과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진이 SNS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계명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그림이 없애버린다. 그 전공하는 과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국민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면은 서양화라든가 다른 나라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 그림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자기 나라 고유의 문화를 꽃피게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를 없애버린다. 단지 교육부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모순이 일어나죠. 단순히 입학 뭐 경쟁력이라든가 취업 때문에 회화 그림 그려가지고 취업하는 그런 과 설립 목적도 아닌데 그런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국에서 결국은 한국 그림이 전공하는 과를 없애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지금 있는 거죠. 네, 계명대 동양학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동양학과가 폐과가 되면 뭐 우리의 한국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다. 문화 보존 차원에서라도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동양학과 폐과의 기준이 취업률이 낮고 학생 수가 적다는 걸 드셨어요. 네, 대학의 목적이 굳이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상태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또 인원 감축이 계속된다면 상경대같이 취업이랑 밀접한 인기 있는 학과, 뭐 경영학과, 네.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살아남겠죠. 하지만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철학과, 뭐 사학과 또는 뭐 불어불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점차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바라는 학과 통폐합의 결과일까요?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취업난이 매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의 경우에도 순수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기보다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 취업을 잘 되는 과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그 과들을 밀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네, 조정원 씨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회 풍토가 사실 취업을 중요시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과 통폐합의 영향을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건 바로 대학생들이잖아요. 이렇게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과 통폐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은 지금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금 대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과의 커리큘럼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커리큘럼은 이제 계속 유지시키고 신입생들에게는 학과를 통합함으로써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재학생도 신입생도 이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과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과의 학과 커리큘럼이 유지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 학과를 선택한 재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학과의 커리큘럼이 합쳐진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에 대한 자부심도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조정원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신입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네.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학과 통폐합이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입장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모과를 방문했을 때 자신의 학과가 폐지되어 없거나 또는 통합되어 이름이 사라졌다면 자신이 졸업했던 과에 대한 소속감을 잃게 되는 기분이 들 텐데요. 뿌리가 사라졌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정은 아나운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학과통 폐합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에게 공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다면 다른 쪽에서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럼 학과 통폐합의 또 다른 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들은 안정적인 수입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제 하지만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학부제가 도입되는 자극을 교수들은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나은 교육과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수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도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네. 학과 통폐합이 교수들의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서 교수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조정원 아나운서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수들이 스펙 향상이 양질의 교육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과 통폐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 할 결과를 낸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아마 이정은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네. 이제 잘 고려돼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추가하자면 학과 통폐합이 되면서 논리적인 사고와 인성, 도덕을 중시한 인문학과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즉, 대학은 더 이상 배움의 터가 아닌 취업을 위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를 보면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와 연결시켜 본다면 대학생들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직업을 위해 만들어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취업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회에 나가면 취업이 우리의 계급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장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한 사람과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만큼 취업이라는 거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정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인문학 교육이 대학교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문학 교육의 창구는 인터넷 강의라던가 인문학 세미나 이런 형식으로 어디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굳이 대학교가 인문학 교육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과 통폐합에 관한 이정은 씨와 조정원 씨의 열띤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학과 통폐합 자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과 통폐합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와의 잦은 소통과 합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12 팟캐스트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나운서 안수진, 아나운서 이정은, 아나운서 조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